뭐야? 야, 씨, 어디서 손. 1414 vs 1415 사다리. 안 타는 건 없어요. 풀어버릴까봐. 오보윤이 있어? 보나나만 뽑아주면 안 돼? 우리 반에 사다리 신이 있거든. 1번 도전. 제발 식사식사기에 도전. 완전 수수님 별풍선 아~ 사다리 치고에 감사합니다. 내 너무 웃기. 내 신제품 리뷰. 치키치키에. 나 머리하라고 머리할 시간 반두거지. 에이, 아니 설마. 에이, 설마 한 명도 식사기를 사주시는 분이 없겠어? A few moments later. 아, 너무 궁금하다. 따뜻할 때 뭐가 맛있는데? 엽떡 신메뉴 먹는 거 보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진짜로? 있을걸? 일단 냄새라도 맡아보자. 누가 142개를 이미 하나 싸가지고 지금 못 맡아. 우리 집 빵분이 너무 감사한데. 안 되지, 안 되지. 괜찮아, 내일 다시 시켜 먹어도 돼. 아니고 뭐 유튜브 한번 건너뛰어도 돼. 닉네임 힘들어니. 아, 닉네임 힘들어니. 뭐야, 너무 잘 먹겠습니다. 먹자. 너 뭐야, 저리 가. 저리 가, 고양이. 아, 뭐 상담 같잖아. 오늘 10월 6일날 엽기떡볶이 크림떡볶이가 출시된데. 광고 아니다. 아니 무슨 내가 뭐만 하면 광고래 사람들이. 네 가지 맛이 선택 가능한데 크림맛 매콤맛 있고 트러플 크림맛 있고 트러플 매콤맛 있는데 사실 나는 트러플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시청자분들이 맛있다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이번 기회에 한번 트러플 향기나 맡아보자고 트러플 매콤맛으로 시켰고요. 떡볶이가 있고 분모자 떡볶이로 바꾸면 3,000원이 추가인데 분모자 토핑만 추가하면 2,500원이길래 그냥에다가 분모자 토핑만 추가해서 500원을 아꼈는데 이해가 돼? 아, 나는 원래 크림 스파게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짜자잔, 짜잔. 트러플 향기 안 나는데? 아니 내가 여태까지 트러플을 안 먹어본 게 아니라 뭘 그동안 몰랐던 건가? 소스 먼저 먹어볼까? 원래 유튜브 분들은 소스 먼저 먹어보던데. 뭐가 트러플인 거지? 생각한 맛인데? 크림소스인데 약간 매콤해. 진짜 신기하다. 뭘로 매운맛 내는 거지? 떡 식감은 너무 좋은데 크림맛이 많이 안 난다. 소스랑 같이 먹어야 돼. 조금만 먹고 얘기해줄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할 말 좀 생각해봐요. 소스랑 무조건 같이 먹어야 되는데 떡도 분모자도 너무 굵어가지고 파스타는 왜 면으로 했는지 알 것 같아. 근데 소스는 진짜 맛있어. 나처럼 떡이랑 그렇게 분모자만 먹지 말고 이렇게 소스랑 치즈를 가득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가 봐. 원래 내가 먹는 방법을 몰랐던 거겠지. 재구매우자? 내 평가는 그래. 엽기 떡볶이 떡이랑 안 어울려. 난 떡볶이 진짜 좋아하는데 기본 떡볶이 맛은 엽떡 떡볶이 좋아하고 로제 떡볶이는 신전 좋아해요. 프림은 파스타 먹을 것 같아. 현찬 이거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이 크림 파스타는 크림이랑 같이 떠먹어야 되는데 굳이 이걸 먹을 거면 가위 가져와가지고 다 조사가지고 숟가락으로 퍼먹어. 이거네. 방법을 찾았네. 어쩐지 먹는 방법이 명시가 안 돼 있었네. 그때 그거 기억난다. 너무 뜨거워서 뱉은 거. 그때 뭐였지? 뭐 먹다가 뜨거워서 뱉었지?
이거 처음 먹어봐. 엄청 특이하게 생겼어. 뭐야? 야, 씨, 어려서 뭐 먹을게요. 그냥 까먹을게. 뭐야, 이거? 느끼한데, 이거까지 먹으니까 색으로 느껴지는데? 맛있는데, 느끼해. 아니, 원래 크림은 느끼한 맛에 먹는 거야.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자, 잘 먹었습니다. 안녕. 이렇게 그녀는 먹방을 끝냈다.